안 들 수 있을까요? 이곳은 대한민국 부산 남구에 자리 잡고 오늘 비가 내려서 우리가 원했으면 좋겠어요. 눈이 내렸어요. 본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린 건 또 처음이네. 하늘과 땅 사이에 그림 같은 동백입니다. 가지런하게 해주세요. 어제 그거 내가 좀 여기가 나왔는데요. 낭만적이에요. 여기 멍 때리게 좋네요. 그래서 중계를 가면 뭐가 나올까? 이건 신안에 아시는 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꽃비가. 꽃비가 산소장이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 자, 여기 예쁜 꽃이 있네요. 꽃이 너무 예뻐요. 진짜 뭔가 이쁜 꽃이 없어. 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잘... 일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나름대로 칠해놓으니까 괜찮네. 이래면 옛날 70년대 내보니 담벼라. 자, 여기는 부산 남구예요. 남구 대연동입니다. 대연동 골목길 정겨워요. 이 정도면 아주 부잣집이었지는 지금. 네, 골목길에 차가 다닌다는 게 만족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좋네요. 여기도 길 있는데 같은 길이겠죠? 네, 여기는 천재등로 38번 길, 천재등로. 자, 보시고 우리는 후롱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옛날 대문, 옛날 집, 옛날 담벼라. 전형적인 옛날 집이네. 마당이 있고 2층까지.
신자 항령산 암벽이 많은 것 같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불이 켜졌네. 여기는 언덕에 있는 대연 중학교입니다. 멋있네요. 대연 중학교 출신 여러분, 학교가 잘 있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대연 중학교의 캐릭터 태산이 귀엽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아, 문이 약간 열려있네. 참되고 부지런하며 장조하는 사람이 되자. 오, 여기 특이한 게 있다. 저기 아트가 있다. 여기 무슨 야구부 있나요? 아, 저게 하면은 축구를 하면 공이 날아가. 디귿 이영이 저게 무슨 뜻이죠? 대연이죠. 아, 대연이에요. 자, 학교 방문하였습니다. 자, 여기 아까 관련하신 도면 검지 라고 되어 있지만 올라가 된다고 하셔서 올라가요. 왜 사운드가 이중이죠? 이거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우룡산을 가기 위해서 대연 중학교 뒷길로 올라왔습니다. 자, 저기 가시는 분 분발해 주세요. 자, 하늘이 구름이 껴서 예, 좀 흐립니다. 하지만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요 옆에는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존에 있는 낡은 주택들을 다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좀 위험할 것 같지만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끄러지지 않게. 아, 이게 아파트가 다 되면 굉장하겠는데. 바다, 강알리 바다. 장점은 인적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무더위 많기 때문에 밤에는 무서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기 꽃 피면 예쁘겠네요. 자, 한번 풀어주면 눈이.
이제 저 자, 여기는 대한민국 남구 우암동에 자리한 우암동 도시숲입니다. 여기는 인근에 군 부대가 있어서 예전에는 통제 지역이었는데 군 부대에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주셨네요. 자, 여기 네, 밤 되면 야경이 멋있으니까 저 부산항 대교를 다시 보러 오겠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약간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경치를 잠깐 감상하시죠. 여기 철쭉이 피면 더 예쁩니다. 철쭉 필 때 한번 더 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변을 도시숲. 이 철쭉꽃이 여기 우암동 도시숲 공원을 만발할 때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 예쁜 꽃. 이 꽃. 자, 1위의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열심히 찍었다. 벽화 마을이네요. 여기 지금 사람 사는 것 같은데요. 단지도 있고. 유치원 애기 의자네요. 벽화마을.
여기도 아파트 짓고 있네 벌써. 어느새 다 뭉가뜨렸노. 응? 이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 아닌가? 여기 우암도 마실 길. 마실 길. 어느새 집이 다 흘렸네요. 지금 안 산다. 지금 다 어디 가셨다. 우암동 마실길 포토존이네요. 포토존. 포토존. 1번이 동부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2번이 동항성당, 3번이 부산항대교, 4번이 부산항 제7부두 우암부두, 5번이 영도 봉내산, 6번이 부산항 여객 터미널입니다. 자, 여기 동항성당이 좀 특징이 있는데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기는 부산에서 만나는 리우데자네이로라고요. 그 브라질에 유명한 항구가 있죠.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로 꼽히는 리오데자네이로 항을 연상시키는 카톨릭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두 팔을 활짝 펼친 예수상과 함께 내려다보는 일몰과 야경이 아주 일품인 곳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그 성당으로 가볼까요? 네, 야경 명소. 살고 있지만 여기는 뭐 다시 포함이 안 됐지. 응. 예전에 살았는데 될 것 같은 집이다. 항상 기뻐하라. Thank you.
그래. 여기는 문현동입니다. 문현동 친구 영화 촬영지 식당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골프장이 제일 많아요. 세차 잘하는 집. 세차 어떡할까. 자, 여기 벌써 골프클럽 대흥행 중. 칠성 골프장 전용 주차장이 크지요. 아마 이 집일 거야. 여기가 그 유명한 꼽창 60년 전통 원조 전통 꼽창 찍고 그냥 가자. 자, 여기가 문현동 전통 꼽창 전문입니다. 신선식당 1호점, 2호점, 3호점 아주 흥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본점입니다. 자, 곱창 골목 한번 보겠습니다. 곱창. 이 호점은 문 닫은 것 같은데. 자, 곱창 골목에 잠깐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문현사동이고요. 일제시대에 형성된 재래시장과 가축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시장에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나 그 도살장에서 나오는 고기하고 부산물을 재료로 한 음식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곱창입니다. 크지만 양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곱창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황합품이어서 곱창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